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온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경북 동해안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7에서 11도가 예상되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다소 낮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아침 출근길 추위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비가 땅을 적시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으로는 퇴근길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울릉도와 독도는 밤에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7도에서 10도가 예상됩니다. 예년보다는 높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다소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9도, 포항 10도, 경주가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린 하늘에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별다른 비나 눈 소식 없겠고요. 서풍이 불어오면서 날은 점차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주 지역 경제가 물량 감소 등으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개편 등 활성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와 선박 부품업체가 몰려있는 경주시 외동읍의 한 산업단지입니다. 입주 기업들은 납품 물량이 감소하고 인건비 등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고정 비용은 또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단가는 또 내고가 되고 여러 가지 뭐 참 애로사항이 중첩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경주 지역 전체 산업단지는 29곳에 이르지만 생산량 감소에 따라 산업단지 가동률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이곳 산업단지에도 임대가 되지 않은 공장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는 거의 한 20% 정도 물량이 줄었습니다. 선박은 거의 한 4, 50% 정도. 예, 그나마 지금 부도난 업체들이 20, 30% 정도 되고 문을 닫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은. 경주시도 다양한 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이테크 성형 가공기술센터 유치와 자동차 부품산업 거점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자금 지원 확대와 기업 지원 TF팀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와 조례 개정은 물론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좋은 기업들이 경주에 안정적으로 동지를 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에 등록된 공장은 2천여 곳. 이 중 자동차와 선박 등 부품 산업이 70%를 넘고 있어 관련 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개편 등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포항시내에서도 만세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3월 1일 오전 10시 송라면 대전리 만세촌에서 500여 명이 참석하는 기념식을 갖고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육거리 일원에서 아리랑 플래시몹과 거리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또 연계 행사로 포항시립 합창단의 연주회와 시승격 70주년 뮤지컬 광화문 연가를 공연합니다. 포항시는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인 김윤선, 김유곤 선생의 후손인 김정광 씨 댁을 찾아 유공자의 집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윤선, 김유곤 선생은 부자간이로 1919년 3월 22일 청화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 6.25 참전유공자 등 2,300여 세대의 명패를 제작해 부착할 계획입니다.
울진의 한 마을 주민들이 철도 부설 공사로 진입로가 사라지고 침수 위험이 높아졌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해온 길을 없애고 엉뚱한 곳에 새로 길을 냈기 때문인데 피해 주민들은 사전에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 근남면 노읍리. 5m 높이의 동해선 철도공사 지반이 거대한 둑처럼 민가 바로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옆 7번 국도 아래로 연결된 마을 진입로가 사라지게 되면서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100m를 가가지고 우리 위치에 우사히 갈 걸 이 닦아놓은 길로 돌아가게 되면 약 1km를 돌아가야 된다는 건데 그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이 좀 알도록 설계를 하고. 기존 진입로 대신 새로 조성 중인 길은 엉뚱하게도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연결됩니다. 더 큰 문제는 도로가 높아지면서 비가 많이 올 경우 이 일대 논이 침수될 위험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7번 국도 밑에 논이 1m 낮아가지고 물이 논 전체를 나갔는데 지금 이걸 하고부터는 저놈으로 높아지는데 어떻게 물이 빠져나갑니까? 현장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도 기존 진입로를 없애고 다른 곳에 새로 길을 설계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설계 용역사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문화재청은 청와대에 있는 경주 방영대좌 석조 열의 자상은 고증이 확정되기 전까지 경주로 옮기지 않고 현 위치에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경주지역 민관추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접수시킨 경주 반환탄원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원래 위치로 추정되는 이거사지에 대한 명확한 고증을 거친 뒤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불상 이전을 검토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석부를 경주로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가 어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합동연설회장을 극우 보수층이 가득 메운 가운데 대표 후보 3명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 감정을 자극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최근 5.18 망언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김진태 후보의 연설에는 반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지자들의 환호에 고무된 듯 지역 보수층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입니다. 김진태를 외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당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황교안 후보는 현 정권을 주사파 정권으로 규정하고 지역 감정까지 자극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어떻습니까? 전국 예산이 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예산만 줄었습니다. 오세훈 후보 역시 대구 경북을 보수의 심장으로 축혀 세우면서도 지역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외연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 지역 강원동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고 하면 국민들이 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해 6.13 지방선거로 당대표가 물러난 한국당이 8개월이 지나 새로 지도부를 뽑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반성보다 정권 비난과 지역 정서 자극에 집중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어제 연설회는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극우 세력이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 후보들의 원활한 연설과 진행을 위해 연설회장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연설회장에서 가장 큰 환호를 받은 후보는 5.18 망언으로 지탄받는 김진태, 김순례 두 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환호에 김순례 후보는 정치적 희생양이 된 듯 최고위원이 돼 징계를 피하도록 해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매일 죽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저는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고 싶습니다. 아니,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더 당당했으면
출마 후보들은 누가 더 극우인지 보이려는 듯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댓글 조작 드루킹의 모평이 누굽니까? 문재인 특검에 앞장서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배신한 반역자들을 몰아내고 정부 문재인을 탄핵하자. 극우 세력은 심지어 김병준 비대위원장까지 나가라는 야유를 보냈고 결국 김 위원장이 더럽 화를 내는가 하면 한동안 침묵하며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태극기 부대는 연설의 장 안뿐 아니라 밖에서도 연설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며 극우 세력을 자랑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주시가 고도보존 육성지구인 황남동과 사정동, 인왕동 일원을 대상으로 오는 2021년까지 한옥 정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경주시는 목조 한옥을 신축하면 최대 8천만 원, 비한옥을 한옥으로 지으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대문과 담장도 전통 방식으로 할 경우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2015년부터 한옥 신축과 담장 교체 등 42건에 23억여 원을 지원했고 오는 2021년까지 1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인 카니발 크루즈사 관계자들이 영일만 항을 방문해 대형 크루즈 입항 가능성 등을 검토한 가운데 포항시가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섭니다. 시는 올해 영일만 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유치와 크루즈 기항 횟수를 확대하기 위해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합니다. 미국 카니발 크루즈사는 환동해권에서 포항과 같은 새로운 관광지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특히 북한의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 중간 기항지로서 포항은 중요한 도시라며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의회가 해외연수 추태 파문이 불거진 이후 식물의회 상태가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1인당 277만 원, 전체 2,400만 원의 의정비는 모두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명이 제명돼 의석이 비었지만 4월 보궐선거도 못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해외연수 폭행 추태가 불거져 국민적 공분인 지난달 예천군 의원은 의정비로 1인당 277만 원, 9명 모두 2,400만 원을 챙겨갔습니다. 내일은 제명된 박종철, 권도식 두 명을 빼고 7명이 2월분 의정비를 챙겨갈 예정입니다. 이거 출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거니까. 의정활동비는 110만 원, 월정수당은 167만 원으로 거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개인별로 좀 틀리거든요. 업무 추진비도 썼습니다. 의장은 충원탑 꽃값 10만 원, 박종철 전 의원 대신 새로 뽑힌 신양순 부의장은 직원 경력금으로 20만 원을 썼습니다. 예천군 의회는 보통 이맘때쯤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임시회를 열었지만 올해는 서면으로 가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임시회도 못 여는 식물의회 상태가 두 달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의원 두 명이 지난 1일자로 제명됨에 따라 재보궐 선거 사유는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4월 3일 선거를 실시할지 말지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달렸습니다. 제명된 전 의원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 여부에 따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선관위는 오는 21일 선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지만 90일 이내로 돼 있는 제명 불복 소송 기한이 아직 남아있고 주민 소환 운동도 예견돼 사실상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습니다. 잘못을 했으면은 개과 천선을 해야 되고 반성을 해서 할 때까지 우리는 뭐 주민 소환 아니래 차기에 법적 대응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미국 가이드의 손해배상 소송에 지역구 최규일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검찰 고발까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의원들의 해외연수 추태 파문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국내 대기잡이 어선이 러시아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러시아 경비정에 납포됐습니다.
동해 어업관리단과 울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진 후포 선적 69톤급 디호가 그제 오전 6시 30분쯤 대게를 잡던 중 러시아 경비정에 납포된 뒤 러시아 항구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승선원 11명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고 해경은 납포와 관련해 자세한 상황을 파악 중이며 어획량에 대한 담보금을 내고 조만간 풀려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황리단길이 있는 경주시 황남동의 올해 공시지가가 51.26%나 급상승했습니다. 또 경주시 교동이 37.84%, 사정동이 29.65% 상승했습니다. 반면 경주시의 전체 공시지가는 평균 6.51% 상승해 전국 평균 9.42%와 6.8%인 경상북도 상승률보다 낮았습니다. 중앙노역 지하철 참사를 기억하자며 10년 전에 팔공산에 추모탑을 만들었는데 추모탑이 만들어진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곳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여기에서 추모식이 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가족과 주변 상인이 마찰을 빚고 있는데 대구시 역할이 중요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 숨을 못 쉬었어. 지하철 문 긁어대며 숨 넘어간 식구들.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탑 앞에서 지하철 참사 16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난 지 7년 만인 지난 2009년, 이곳에는 우여곡절 끝에 희생자들의 영혼을 기리는 추모탑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추모탑은 공식적으로는 추모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반발해왔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상인들에게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추모공원이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결국 추모공원이 될 거라고 설명해 양측이 마찰과 충돌을 이어왔습니다. 추모 관련 사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밀실 행정 논리로 유가족과 번영회의 갈등을 야기한 대구시는 사과하고 결자 해지하라. 2.18 안전문화재단도 대구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대구시가 남은 추모 사업 해결을 위해서도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의 책임 있는 자세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시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시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들의 바람과 또 희망만으로는 갈 수가 없는 또 시민적 합의와 이해가 또 모아져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구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대구시가 유가족들에게 추모공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이면 합의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아침 출근길 추위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비가 땅을 적시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으로는 퇴근길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울릉도와 독도는 밤에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7도에서 10도가 예상됩니다. 예년보다는 높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다소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9도, 포항 10도, 경주가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린 하늘에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별다른 비나 눈 소식 없겠고요. 서풍이 불어오면서 날은 점차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